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구호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산업사회가 진행되고 도시화의 물결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할 때 농촌사회의 붕괴, 농업산업으로서의 가치 하락, 농업인의 자존심 추락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와중에서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런 사례도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식량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농업의 역할과 사명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농업과 농촌의 역할, 농업인의 자존심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촌 출신 농협 조합장이 계셔서 농민과 함께 꿈꾸는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는 어떤 구상으로 실현될 것인지 오늘 충남 청양 정산농협의 황인국 조합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양 칠갑산에 있는 동네 정산농협조합장 황인국입니다. 이 정산농협조합장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전부터 청양 특히 정산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산은 저희 이제 태어난 고향이고 또 제가 이제 농협 중앙의 생활을 35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희 고향 농협인 정산 농협을 제가 농협 중앙의 계획실 예산과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그 농협 생활 중앙의 생활을 마치고 이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제가 그 정산 농협의 초대 상임이사를 이렇게 그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농협과는 상당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최근 패턴이 농촌이든 모촌이든 시골에서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면 특히 이제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대도시로 나가서 대도시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봉사한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본인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농협 중앙회에서 생활을 하고 2012년도에 제가 농협 경제 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대표 이사를 그 마치고 이제 그 모든 생활 농협 중앙회 생활을 마쳤는데 지금 우리 고향에 알프스 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겨울 동계 그 얼음 분수 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이제 그 겨울 축제를 하는데
거기 그 이제 대표이사가 제 그 집안의 이제 조카인데, 그 농협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아, 좀 내려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 사업은 잘 되는데 회계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 즉 동네 조합원인 동네 분들하고 동네 분들은 사업은 잘 되는데 회계적으로 총회를 할 때 어떤 그 총회의 그 회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내놓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영농조합 법인이 그 지출을 하고 수입을 한 그런 어떤 그 저 이 통장을 그냥 사본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한테 주고 그게 이제 그 총회 자료라고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얼마가 남았는지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는 거 아니냐 떼먹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심들을 그런 오해가 왕왕 조합원들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조합원 간에 서로 어떤 불화 요인도 되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 조직이 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내려와서 한 3개월 정도 제 나름대로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그 이 참 전공을 했던 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이것을 그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하면은 제가 그 연말에 가서 손익계산서 대체대조표 이런 총회 자료를 그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향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향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됐은 겁니다. 그동안도 그 고향하고 그 이제 저희가 볼 때 고향의 반대말이 객지니까 객지 생활을 하실 때도 고향하고의 인연은 뭐 꾸준히 있었습니까? 뭐 선산 그렇죠. 있다든지. 뭐 저희 고향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산 천장리 그 속칭 이제 우리가 알프스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천장호수 있는 데 천장호수 있는 동네 아, 예. 칠갑산 바로 밑에 아래 동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하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그 고향 마을은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농촌에서 요즘은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래서 이제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농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농촌의 그런 어떤 어메니티 이것을 이제 팔아 가지고 그래서 그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게 굉장히 농촌만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촌의 그런 어떤 깨끗한 공기라든지 또 농촌의 그런 어떤 자연 이런 것을 이제 도시민들한테 팔아먹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 우리 그 알프스 마을에서 매년 1월 1일서부터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알프스 마을 얼음 분수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한 두 달여 동안에 한 10만여 명 정도가 전국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마을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매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매출액도 상당한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그 마을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청양에
또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알프스 마을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는 이제 그 도시 마케팅 한 분야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장소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제가 알프스 마을을 처음 접했어요. 네. 그래서 한겨울에 지금 말씀대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산골 오지 마을에서 그런 그 불리한 환경을 역으로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켜서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시 생활의 팍팍함이나 단조로움에 비해서 자연이 주는 농촌이 주는 목가적인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 또 어릴 적 고향에 대해서 갖고 있던 포근함이라고 할까, 안정감 같은 걸 다양한 감정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곳을 제대로 좀 포장도 하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무슨 소달구지를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하여튼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할 때는 관여하신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기존에 예. 이제 그 있던 우리 이제 그 대표라든지 예. 또 마을 분들하고 협의를 아. 해서 그런 것은 이제 그 구상을 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까지 예. 이제 예. 규모를 키우고 네. 많은 분들 그 소위 얘기하는 외지 관광객들 유입도 그, 일정 부분 성공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회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어려움이 좀 예. 생기기 시작했구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소달구지가 됐든 또 이제 마을이 됐든 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나오는 밤 예.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 저 뭐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밤을 사서 구워서 체험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직접 이렇게 기른 그런 어떤 고구마 이런 것을 이제 구워가지고서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라든지 밤 굽는 체험이 그게 이제 그걸 네. 감성 마케팅 뭐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향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하여튼 제대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저 한 두 달여 동안이지만 상당히 많은 한 10만여 명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 사람들이 청양 인구가 예. 3만, 3만 남짓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오는데. 또 이제 그 덧붙여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산업화가 예,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예, 발전되기 전에는 전부 다 시골에서 나서 도시로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감자를 캐면은 하지 감자라고 그러는데 감자를 캐면은 포기를 딱 집어 들면은 그게 감자가 줄줄이 줄줄이 이 실로 이렇게 예. 실처럼 엮여져서 예. 이렇게 딱 들면은 줄줄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들려 나왔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골에서 커서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또 그다음에 아저씨 우리 형 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게 실타래처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딱 집어들면 다 내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감자 포기를 집어든다 하더라도 알 하나만 나오는 거지. 이제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훼손되거나 상실되거나 그렇죠. 마른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도시에서 자라고 크다 보니까 예. 농촌에 대한 어떤 인연이나 아니면 농촌에 대한 향수 또 농업이 뭐다 하는 이런 걸 전혀 모르게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농민의 문제, 농민 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지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다. 내일이 아닌 내일이 아무 아니다. 일로 이렇게 찌보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뭘 뭐 사서 먹더라도 싼 것을 찾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어떤 애국심 내지는 그 농촌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국산 농산물을 사 먹었는데 그런 마케팅에도 착안을 그렇지. 하고 계시해서 이제 또 얘기를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오시는 그 층이 어떤 어른들보다도 실적으로는 애들이 와가지고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애들한테 그런 어떤 실타래를 다시 맺어주는 농촌에 대한 향수 이런 역할을 좀 새롭게 그렇죠. 이런 역할을 예. 한, 알겠습니다.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큰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정서적 정신적 그 성숙 단계에 접어든 유년기 아이들 아동들에게 농촌과의 각별한 관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렇죠. 이제 여기가 그런, 그 큰 그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산 농협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청양을 간다든지 할 때 보면 그 청양 칠갑산 대전에서 가다 보면 넘기 전에 그 번성된 건 아니지만 면소재지 정도 제법 큰 규모로 있던 게 정산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까? 네, 맞죠. 이쪽에 그 도정 공장도 큰 거 하나 우측에 있었고. 그렇죠. 칠갑산 RPC라고 해서 예, 예, 예. 도정 공장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아, 없어졌습니까? 예,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그 중학교인가가 그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다. 농촌 중학교 치고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정산에는 요즘 최근의 일이지만 지금 이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산에 지금 저 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양 사람들은 산동 산서 이렇게 나눕니다. 아, 그래서 칠갑산 동쪽 칠갑산 동쪽에 이제 우리 사계면이 있어요. 예. 정산, 목면, 청남, 창평. 아. 그리고 나머지 6계면은 읍면은 이제 산서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청양 읍쪽으로 이렇게 칠갑산 서쪽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산동 칠갑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사계면이 면의 그 중학생들이 뭐 몇 명씩 안 되다 보니까 이 중학교를 한 군데로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중학교를 이제 기숙형 중학교로 해서 아~ 기숙사도 만들어 놓고 아~ 현대식 시설로다가 잘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중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산 고등학교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수준이 상당히 학력 수준이 괜찮아서 좀 뭐 서울대라든지 서울에 있는 연구대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들 가고 있는 그런 상황. 혹시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외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뭐 아주 많은 거는 아니지만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 어찌 보면 예. 소중해서 청양 군청을 가보면 인구 동향을 그 입구에다가 디지털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 소멸 위기가 청양도 예외가 아니구나. 오히려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인구 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일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그 청양 군수도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농협과의 인연, 농협에서 맺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농협을 근무하면서 생긴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 뭐 이런 것이
지난번 그 청양군 수해 때 빛을 발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청양이 제 기억으로 전국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걸로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그 피해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예. 아, 우선은 그 이제 수해 피해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정산 농협에 대해서 예. 한번은 그렇죠.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정산은 199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동에 4개 농협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정산농협, 목면농협, 청남농협, 장평농협 이렇게 4개 농협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992년도에 농협중앙위에서 좀 합병을 해서 규모를 키워야 우리 농협이 농업인 조합원들한테 농협을 농협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합병 얘기가 나오던 그 최초 시기에 합병을 했어요. 네 개 농협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올해가 2023년도니까 지금 만 31년째가 되고 있는데 오래됐네요. 네. 이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은 30살이 넘으면은 이제는 이제 진짜 활발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성숙기라고 하죠.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농협도 정산 농협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뭔가 농협으로서의 역할 이거를 해서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농촌이 그 노령화돼가고 또 상대적으로 농업이 또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상임이사를 하면서 4년 동안 하면서 정산 농협이 지역 농협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협의 본연의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네. 농협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을 제때 제값을 받고 팔아주자 이런 네. 것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조합장 올해는 3월 8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이런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제 일의 목표로 내세워가지고서 조합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다 천재지변이 보니까 이제 오다 보니까 발목을 좀 잡은 편이네요. 네.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제일 강우량이 많았던 그런 그 지역이 저희 정산 관내에서 청양에서도 예, 정산이었습니다. 예, 예. 아. 이 산 서보다도 산 동쪽으로 비가 많이 왔고 또 그다음에 거기다 또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정산 농협이 4개 면인데 우리 이제 4개 면 중에서 정산 면은 이 칠갑산 쪽에 붙어 있고 칠갑산을 끼고 있고 나머지 3개 면은 금강을 끼고 흐르고 있어요. 금강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목면이라고 하는 데가 예, 공주보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 시작돼서
청남 장평원 백제보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공주보와 사이에 백제보 있구만요. 사이에 3개 면이 이제 그 속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강가에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시설하우스 그 원예 농산물을 이제 활발하게 많이 이제 그 작물을 농민들의 재배하고 주 수입원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난 7월 15일 날 이제 비가 너무 이 지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금강 그 상류인 그 대청댐 예. 이쪽에서 이제 수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놨어요. 아. 전부 다 열어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 하류의 피해가 이제 나온 공주, 거네요. 공주부에서 백제부까지 사이에 있는데 수량이 이제 하상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안쪽에서 펌핑을 해서 품어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하상 수위가 이미 하상 수위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이 재내지에 있는 그래서 제방 이제 안에 있는 제방 안에 있는 이 농경지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물을 퍼내질 못했네. 침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피해가 온 데다가 그 뒤에 7월 15일 날 새벽에 청남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제방뚝이 무너졌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왜 무너졌냐면은 백제보 있는 그 쪽에서 우리 청양에서 나오는 저 지류에서 해서 백제보 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이 백제보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역류 형상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이 제방뚝이 한 100여 미터 무너짐으로써 금강 흐르는 물이 전부 우리 그 청남면에 그 제방뚝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람에 물살이 세게 막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한 330헥타가 물에 잠겼는데 비닐하우스도 전부 다 물살에 의해서 다 휩쓸려가지고 망가지고 또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물이 높이 이제 그 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입식돼 있던 그런 어떤 메론이라든지 추석에 저 출하하려고 했던 추석 메론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수박도 미처 따내지 못한 것도 일부 있었고 조합증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피해가 이제 예를 들면 농협의 그 역할이 기능이 농민들에게 농산물 농업 생산물을 적기에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이런 역할도 있지만 이어서 농민들에게 역농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혹은 농업용 그 원자재를 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침수가 돼서 이제 그 시설하우스 그가 무너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저희 이제 농협에서 지금 이 물이 빠지고 나면은 뭘 어떻게 해줘야 우리 조합원들이 빨리 복구를 하고 회생을 할 수가 있냐 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이제 조합원들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한 끝에 제가 그 7월 15일 16일 날 우리 그 농협 중앙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좀 내려오셔서 한번 수해 현장을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7월 17일 날 우리 농협중앙회장님이 바로 내려오셨어요. 아, 그분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수해 현장을 보시고 우리 이제 청양 군수님하고 우리 농민 조합원들도 이제 같이 우리 청남 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1시간 이상 대담을 하고 뭘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에 잠겼으니까 비닐하우스가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보험 들은 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이 돼야만 조합원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해서 그런 측면을 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손실이 있으면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보상률이라는 게 뭐 100% 만족하게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어떤 재해가 생겨도 예, 나름대로는 보상해 주는 게 지금 그 어떤 농민들한테는 대밭대라든지 예. 또 방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보상해 주는 게 피해액이 한 10%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현재까지 보상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저희 농협에서도 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잘 평가를 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원이 됐고 또 특히나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양의 김동근 군수님이 여기 도청에서 이제 농정국장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방제 업무나 이런 업무를 맡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지역에 이제 그 국무총리라든지 부총리 또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 또 뭐 저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야만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주문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우리 청양군에서 또 그런 어떤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갖고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청양의 김동근 군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그런 게 거의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농촌에 이후에 그런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좋은 저는, 쪽으로 바뀌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 그 김동근 군수님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농협 조합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 김동근 군수도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비슷한 그러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장을 그 이제 도의 기획실이나 농정국장 이런 업무를 봐서 현장 사정을 농민의 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 저희가 이제 우리 조합장님 이런 프로그램 오늘 나오신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예, 예, 말씀을 너무 설득력 있게 잘하시고 또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잠깐 그 넘어가기 예, 전에 예. 뭐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난 이후에 우리 이제 정산 농협이 한 역할을 글쎄요, 그 조금은 좀 이렇게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농협중앙회장님이 이제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가셨고 또 제가 또 농협중앙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빠지고 나면은 비닐하우스 속에 이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서 잠겨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조합원들의 그 얘기는 농협이 이것을 좀 끌어다가 좀 농기계를 좀 무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또 회장님이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했고 그게 농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우리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부 구원에서 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동안에는 구운에서 크든 적든 간에 구운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게 지자체 지방정부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선제적으로 물이 빠지면서
이 농기계를 이렇게 그 이제 끌어와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 그 농기계 센터에서 고쳐 주면서 농협중앙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농기계를 끌어오는 레카차 또 두 대 지원을 받고 또 수리요원도 8명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우리 그 수리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우리가 그 소형 농기계를 우리가 그 한 400여 대 이상 무상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소형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또 예치기 또 분무기 이런 소형 농기계는 우리가 한 1억 이상을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서 고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농기계는 군수님이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또 그다음에 이양기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자화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군수님이 책임지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해서 농민들에게 뭐 물론 이제 그것이 완벽한 100% 보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그 피해 지원이 그래서 농기계도 고쳐주고 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있는 농기계를 우리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됐든 그 뭐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 현장을 붕괴된 현장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 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왜? 예. 그 현장에서 치워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가장 저는 그걸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 있는데 예. 저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예. 그 한 천여동 정도가 지금 이번에 이제 물이 차고 망가졌는데 예. 우리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자재 공급을 우리가 못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농협이 들어서서 좀 비닐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협 중앙에다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그것을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지겠다고 해서 조합원들을 1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비닐하우스를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던 그 일반 저 그 짙은 비닐하우스 짙은 분들이 지금 한 동에 한 4,500만 원씩을 다운을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받던 것을 4,500만 원씩 낮췄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수혜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상황이에요. 빨리 비닐하우스를 져가지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빨리 지어야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비닐을 짓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농협이 개입을 해서 그걸 예,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농협 중앙의 근무도 오래 하셨고 네. 평생 농협인으로 살아온 분이 조합장이 됨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 복구에 대한 전례없는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농협이 갖고 있던 농민과 농협이 일심동체가 돼서 따로 저 함께 갔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보면 농협 그 빚 때문에 농협 보증 때문에 뭐 야반도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이제 이럴 때 농민들에게 농협은 우리 편이다.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심리적 정서적 동기부여 만족감도 줬다.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농민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지만 예.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 저 농협이 우리를 소위 참 속된 말로 등쳐먹는다. 농민 상대로 예. 장사해먹는 하는 조직으로. 어떤 예.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우리가 물론 반성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조합장을 이렇게 그 저 조합장이 당선이 되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조합원들한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농협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이번 수혜를 통해서 농협이 한 역할을 그분들도 옆에서 지켜봤고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자기들도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정산 농협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좀 우리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은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정산 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저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참 이 그 저 조선 시대 말기에 우리가 이제 실학 사상에서 이제 그 실사구시라고 하는 그런 실학파들이 주장했던 실사구시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를 통해서 우리 정산 농협이 조그만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합원과 농민 조합원과 소통을 하는 그런 정산 농협의 대자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사고시를 통한 조합원과 소통하는 그런 정산 농협 구현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정산 농협의 하나의 그 경영 목표로다 이렇게 삼고 예. 제가 이제 그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농협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해법을 실천하기 위한 뭐 경영 목표라든지 뭐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기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예, 단순한 농촌에 대한 향수나 추억만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농산물을 때로는 그 내가 애착과 관심을 갖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해서 제값 이상을 주고 사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가격 문제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소비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환경과의 협력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게요. 복잡하죠.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 농산물 유통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저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자체가 우선은 부패가 돼. 부패.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시기성이 중요하다. 또 그다음에 이게 그 이게 전국의 어떤 농민들을 하나로 조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는 것을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농산물도 어떤 때는 저 풍흉 또 일기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런 그 산업이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그런 저런 거를 떠나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일단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요즘은 다량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도시에 있는 어떤 유통 조직하고 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이 생산돼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어떤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됐든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나오는 농산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농협을 통한 어떤 공판장이 됐든 또 아니면은 또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일반 그런 어떤 유통 조직 다시 얘기하면 뭐 이마트라든지 또 뭐 그 다른 어떤 유통 조직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줘가지고서 그래서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농협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농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 또 그다음에 농협과 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와의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는 제가 받고 팔아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조일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한 해 두에 시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의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생산량 같은 것을 호황이냐 뭐 흉작이냐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농산물 수급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아마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특정 농산품 같은 경우는 수요를 미처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그 수요가 초과되고 공급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되고 그건 먼저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브랜딩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 또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대외적인 소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 하여튼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황인국 조합장님이 정통 농협맨으로서 지역 단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구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농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정산농협 황인국 조합장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농민과 함께하는 꿈을 한두 가지만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일단 하여튼 그 우리가 가장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가 받고 팔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도시 농협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그 도시 농협 한 두 군데도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조합장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MOU 체결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마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그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농산물은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다량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또 우리 농협 공판장이 됐던 또 아니면 다른 공판장이 됐던
이런 쪽에도 이렇게 그 판매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은 해내야 돼요.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산농협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정산농협에 다른 데는 없는 그 퇴비 제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이게 유기농산물을 그 퇴비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써가지고 안전한 우수한 농산물 먹거리를 만들어내면은 지금은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또 맛있는 이런 농산물을 사 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노력하려고 그러고 가장 이제 그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특히나 우리 이제 농촌에 지금 보면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농민 조합원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그 사계면에 그 합창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걸 통해가지고 또 정산 농협의 어떤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1년에 많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노인대학이라든지 장수대학 요즘 뭐 노인대라고는 싫다 싫게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장수대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주 농촌에 있는 그 우리 그 주부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주부대학 이런 것을 1년에 한 차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그 지금 개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뭔가 또 배움에 좀 굶주려 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걸 뭐 별건 아니지만 몇 개월 그 과정을 통해서 졸업할 때 그래도 사각 모자라도 한번 이렇게 예.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 예. 이런 어떤 그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린다고 예.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들어요. 예, 예. 오늘 신천식 이슈 토론에서는 무너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도 미래에는 보다 나은 농업인과 농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꿈을 가지고 농민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충남 청양의 황인국 정산농협조합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오래 지체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가능하면 많이 가져서 어렵고 힘든 모든 분야의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신천식 이슈 토론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